만들어지. 땡큐! 갑자기 하던데 애들. 이제 그 정원이랑 그 준영이 어린애들 하더니 갑자기 형들한테 이거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하고 있어. 근데 막 애들 막 좀 멋있는 척 하려고 막 그 기환이랑 정원이 이런 애들 막 멋있는 척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. 막 이런 거 있잖아.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떤 거 있잖아 막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말면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하고 멋있죠. 아 이거? 그냥 잘했다고. 네 잘했다고 안 다치면은 다 이러더라고. 저도 그냥 이런 건 모르겠어요. 저는 안 다쳤는데 이거 하려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그냥 갑자기 형들이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 같아요. 기한 형이나 뭐 준영 형이 나가면은 그냥 하길래 자연스럽게. 그거 아마 준영이하고 정원이가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. 그게 이제 세레머니를 뭘 할까 하다가 가장 쉬운 거 쉬면서 안 타쳤을 때 기분도 좋고 하니까 최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거 준영 형한테 별 의미 없는 준영 형이랑 하다가 둘이 하다가 뻗었어요 지금. 아, 다른 팀 다 왔는데 뭔가 우리 분위기 좋게 한번 가보자고 한 거였는데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개쩐데 이거 원래 제가 인스타에서도 항상 저 사진 찍을 때 해주고 저 잡고 있는데 아, 기한이도 좀 찍어줘. 기한이 이 뜻이 뭡니까? 제가 준영이한테 물어봤어요. 준영이가 정했어요. 그러니까 준영이가 정해가지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. 주원이 부끄러운 마음은 아닙니다. 뭐 팬들 앞에서 뭐 시키면 되죠 뭐 이제 앞으로. 아이가? 맞습니다. 아, 저도 좀 어려워요 애들이. 마음부터 안 했는데 왜 그래? 네, 아니 왜 그러는 거야? 안 알았어요. 어렵잖아. 안 할래? 아직 2학년도 안 돼. 오케이 편하게. 아니 이게 2알이잖아. 네. 야 2알 9푼이라 뭐 2알 2푼이라 봤을 2알인데 뭐 우리 주원이 1알도 표정이 이렇게 밝은데. 네. 혜자야. 예. 주원이 너는 빨리 2알 올라가시는 게 지금 마음 급하지? 네. 마임아 너는 아직 2알이잖아. 후반기 들어가기 전에 그냥 안 다치면 잘 쳤다 뭐 최고다 이런 뜻으로 하려고 선배들한테 이제 어떠십니까 했는데 자연스럽게 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뭐 저희 팀이 뭐 다른 팀처럼 막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뭐라도 하자 해가지고 분위기도 올릴 겸 그래서 정하게 되었습니다. 아 그거요? 세레머니죠 뭐. 자세한 거는 준영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뭐 준영이가 알겠죠. 제가 며칠 아니 좀 전부터 준영이가 치고 쳤을 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. 홈런 쳤을 때. 6호 나오고 나서 지금 몇 달째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. 박준영이 홈런을 쳤습니다. 곧 나올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믿어요. 예수님 저렇게 하는데 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지. 그거는 그것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. 그냥 처음에 막 하이파이브 하는 척 하면서 막 하게 했는데 송범이 형도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하자고 하더라고요.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. 없으니까 시합 맨날 한 8-9에 나가니까 그걸로 해야죠. 바깥 해야죠. 바깥 홈런 뭐 다 치는데요 성범이도 지금. 저만 치는 것도 아니고 TM이 진짜 필요할 때 쳐야 되는데 항상 그럴 때 나가는데 이제 좀 한 번 나가서 한 번에 해내기가 좀 어려우니까 항상 저런 거를 애들이 하기 때문에
잘 쳐야 돼요. 방금 놀림받기도 했고. 한 7살 형인데 21, 22살한테 놀림받으니까 세상이 참 많이 속았죠. 옛날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보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갔을 텐데. 세상이 많이 좋았어. 여기서 주문시키면 잡지 마세요. 그게 나타나고 포샵도 안 해주면서 포샵도 안 해주면서. 그러니까요, 해준다고 했으면서 안 해주더라고요. 실망했어요. 다음에 찍자 하면 안 찍을 거예요 또. 안 그럼 제가 눈물 나요.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꽉 채워가지고 육상원도 된 상태에서 좀 야구를 하고 싶으니까 그날까지 조금만 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